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 장비, 의료진 공급에 262억 원, 선별 진료소 설치에 69억 원, 환자와 의료기관 지원에 17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보호구 등 국가 비축 물자를 구입하고 배포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직접 보상액 지원 등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과 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